出来给你看吧。所以到底是谁穷啊？幸福로보이는여자가울고있습니다。你需要多少彩礼呢？都要200-300万吧。月薪达到多少才可以追你？至少要100万以上吧。중국결혼에대한영상을만들면꼭달리는댓글들이있습니다한국이더심한데왜한국이야기는안하나이말은틀렸습니다실제이혼율로봤을때중국은한국과일본에비해압도적입니다조금과장을보탠다면거의두배에가까운수치입니다또한제가앞선영상에서만들었던것처럼중국의결혼관습중에신부값으로불리는차이리로인해결혼전에취소하는경우도많다보니그것까지더한다면실제로커플이깨지는경우는더많은것이죠이여성은결혼식전날전남자친구와술을마시며외박을하다가걸려서결혼식당일에예비신랑에게결혼식취소통보를당했다고합니다정말제정신이아니죠이여성은과거5년동안동거한사실이걸려서결혼식당일에결혼취소통보를받았습니다아무리혼인율이높아서이혼율이압도적이다보니현재중국의문제가큰것입니다그리고그이외의대부분은역시나돈입니다사회주의를추구하는중국에서자본주의적인요소로결혼이끝난다는사실이너무웃기지만이게중국의현실입니다대한민국의1인중위소득은200만원초반입니다하지만중국의1인중위소득은30-40만원입니다이런상황인데도중국여자들이중국남자들에게원하는수준은억단위입니다我觉得100万就可以了你需要多少彩礼呢都要200-300万吧月薪达到多少才可以追你至少要100万以上吧你说为什么现在的女生经济条件啊看起来普遍比男生要好很多因为爱美是女人的天性男生在打游戏的时候女生在逛淘宝啊女生涂着 SK2 的神仙水用着杨树林的口红抹着兰蔻的眼霜背着各种名牌的包包穿着各种名牌的衣服但是他们回到出租屋里一边刷着微博一边在吐槽为什么现在的男生都这么的穷因为他们永远也不会知道的是一个在人面前穿着大裤衩大背心和人字拖的男孩子家里竟然有一台顶配的外星人里面还装着 EVE 旁边放着最新款的雷射键盘和鼠标还有大大小小的 BOSS 耳机你看着他在外面是那么的邋里邋遢但他总不能出门的时候一件衣服60块钱他嫌贵一箱有400多他加满5块钱的饮料他嫌贵他带出来给你看吧所以到底是谁穷啊이렇듯중국여자중에서도현실감각이떨어지는여자들때문에남자들은현실적인방법을찾게되었고이러한사회적인움직임은묻지못할상황을만들었습니다有趣一点的帖子有趣的呼吁江西男孩不要外娶因为我们知道江西的这个彩礼高是出了名了啊听说要30-40万是不是啊江西人重男轻女严重江西也一直是彩礼最高的地方之一彩礼30万算少的这样也导致江西女孩难嫁未婚女孩泛滥成灾答应我咱们江西的男人别娶外省的女孩子咱们江西的单身女孩成灾了我操你彩礼是要35万我靠你这谁受得了对不对都是大家都是最终导致现在的市场萧条有价无市啊坚决反对彩礼是真的是刚刚接到一个95年的小姐姐的咨询，说自己啊，就是很焦虑哦，28岁了，马上过年29岁了，说相亲的质量眼看一年比一年差啊，20出头刚毕业，工作还不错，特别是体制内的这样的姑娘，如果你们自己不是特别擅长交际的人。我真的是希望你们在25岁之前啊，如果相到质量好、家境啊、性格脾气都还不错的，就别挑了。因为你到28岁的时候发现，哎，我25岁挑的那个人可能孩子都生了，这就是一个非常残酷的事实。不止一个找我咨询的小姐姐说过，很多啊挑到28、29、30岁的这些体制内的小姐姐都说过同样的话。因为啥？一路这么过来的，挑挑挑，年轻的时候觉得哎长得有点小漂亮，自己工作也不错。错挑花眼了，等到30岁、28、29岁反过来味儿的时候，发现哎，自己
曾经挑的看不上的人都结婚了，这个时候开始自己慌了。我跟你说，二十八九岁的男生大概率不会找同龄的人，他们都希望找个二十五六岁、二十六七岁的。就像二十五岁的男生能看上二十五岁的女生，但是三十岁的男生大概率看不上三十岁的女生。我跟你讲，到那个时候，其实你孩子三十岁之前体制内长得小漂亮，其实都还有机会。问题是你怎么做，能不能主动点，能不能放下姿态？那我也提过很多次，很多人哎，就是觉得哎，我都单二十八九岁了，我都没有妥协，我凭什么妥协？凭什么妥协？还有一个，你不是妥协了，就很多人兜里有五十块钱，老想买一百块钱的东西；有一百块钱，老想买三百块钱的东西。凭什么呀？你现在兜里有一百块钱，你到超市里肯定能买到一百块钱的东西，碰到运气好打折，你说不定啊。我之前看一个视频说，一个女的说，我那个三十岁，我要三十万，一岁一万块钱啊，就是这个不过分吧？那等到八十岁算了，直接给八十万。이렇듯 실제 결혼 시장에서 여자가 더 급해지다 보니 현재 중국에서는 여자가 소개팅을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오면 여자의 부모님께서 집에 쉽게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분위기죠. 그도 그럴 것이 몇 년만 지나면 어떤 남자도 찾지 않는 나이가 될 것이고 어차피 나이 어린 여자는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인구수가 줄어들면 중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정작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위험을 감수할 상대를 찾는 것이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결혼이 가장 큰 위험이다. 여자들이 헤어지는 이유는 대개 감정적인 접촉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이지만 남자들이 헤어지는 이유는 대개 자신의 이익에 따른다. 남자의 감정은 쉽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여자가 일단 손익을 건드리면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신부값이 너무 높으면 결혼하기보다는 딸을 팔아먹는 느낌이 든다. 저는 잠시성 여자이지만 신부값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는 것입니다. 양측의 부모님 중 어느 한쪽을 편애할 수 없습니다. 여자를 쫓는데 왜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지 아시나요? 요즘 대부분의 공휴일이 발렌타인데이와 같아집니다. 왜 여자들이 점점 더 물질주의적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 대답은 자본이 여자를 기쁘게 함으로써 남자들에게 소비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국산 음료는 50위안이고 코카콜라가 3위안인데 국내 음료 제조사에서는 코카콜라 대신 국산 음료를 사라고 권하고 있다. 저는 25세이고 사랑에 빠진 적이 없으며 이번 생에는 결혼할 계획도 없습니다. 난 결혼하지도 않을 거고 집을 사지도 않을 것이고 차를 사지도 않을 거고 평생 누구의 남자친구도 되지 않을 거야. 남편, 아버지, 사위도 되지 않을 거야. 난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나를 낳고 키워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모든 것을 그만두겠지. 호르몬으로 인한 생리적 충동이 점차 사라지고 남녀관계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자친구를 찾는 것이 득보다 해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장점을 추구하고 단점을 피하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 집의 아들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인데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남자 여러분, 요즘 결혼과 결혼 선물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혼인 중 바람 피우는 경우와 신부값으로 이득을 보려는 전문 신부의 결혼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신부 대금을 나눠서 내고 혼전 검진과 친자 확인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주변에 알리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에 어설픈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렇듯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과거 중국처럼 천만 여러 명 두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도 중국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어렵게 찾은 중국에서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여자의 신부값에 대한 인터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婚的话你会要多少彩礼？彩礼的话，我们家没有要求。如果是对方有彩礼的话，我们也会给嫁妆。可能就意思一下吧。男方给个两三万就可以了。房子跟车子呢？房子还是要有的。男方可以付首付，然后我们家可以出装修，一起还贷款也可以。车子的话有个代步就行。如果没有也不强求。可以。 여러분은 중국의 이러한 현상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